범죄범은 물러가라. 지난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이날 뉴스의 첫 꼭지는 권재용 앵커 겸 보도본부장이 시용 기자 채용에 항의하는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젯밤 권재용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자사 뉴스를 첫 소식으로 다룬 것도 이례적이지만 정작 문제는 이 보도가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기사 작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왜곡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권재용 본부장이 신체에 충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망치로 머리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말론 우리가 허위 왜곡 보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게 바로 허위 보도 왜곡 보도구나.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황원 보도국장이 권재용 보도본부장한테 얘기를 듣고 기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일방의 얘기만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또 반론권을 준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 수준 이하의 뉴스가 아니라 뉴스로 나갈 수 없는 뉴스죠. 더구나 MBC 노조는 즉각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정정 보도를 통해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지 않았고 대신 특보를 통해 육체적 충격이 아닌 정신적 충격이었다고 입장을 바꿨을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청자 평가원인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견 수렴과 MBC 자사의 보도와 프로그램이 제대로 방송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정도의 보도를 내용을 메인뉴스로 다룬 적이 없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뉴스가 시작하면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아이템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마 누가 봐도. 하지만 녹화 당일 프로그램 대본을 받아본 MBC 관계자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를 녹화하기 전에 그 담당 차장인지 팀장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PD가 있다. 프로덕션에 잠깐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셨더니 그렇죠. 만났더니 이제 이 주제로는 녹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건 촬영을 못 해.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그 대본을 수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아니 그 뭐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있어서 프로그램 비평으로 해달라 그런 거예요. 뭐 한자도 못 고치겠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권재용 앵커의 이른바 헐리우드 논란, 뉴스 논란 관련해서는 이게 뭐 정치적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양반이 쓴 내용이 정치적 사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권재용 앵커 그 사건 보도에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 비평을 해달라 그랬는데 딴 걸 써서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이 한자도 못 고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김 교수가 당시 쓴 방송 대본입니다. 김 교수는 사측이 파업을 막기 위한 도구로 뉴스를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방송 내용이 정치적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김 교수는 시청자 평가원을 사퇴했습니다. 사실은 이 수정 요구라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 시청자 평가원의 제도가 있고 이 제도 평가원이 하는 의견 진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화하는 게 의견 진술입니다. 의견은 방송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작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불을 하고 만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불리하니까 못한다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불방 등 파행을 겪은 것은 MBC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방송법 90조에는
방송 사업자는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한 시청자 위원회의 의견 제시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 평가원의 비판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MBC 측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야말로 이제 제작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받아야 되고 방송법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 의견 제시 등이 이제 수용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 독립성이 네 독립성이라는 건 제가 제작하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돼. 그 독립성을 평가원이 침해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시청자위원회 의견도 이렇게 무시가 그 사람은 될까? 제작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예. 그 사람이 제작하는 당사자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과 규정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에까지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결국 초유의 불방사태까지 불러온 MBC와 김재철 사장. 공영방송 MBC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MBC 노조가 150일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시청자 평가원이면서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아니면 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비평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의 유불리에 의해서 이런 활동들이 막히는 것들은 방송 전체를 위해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사안 자체가 바로 저희가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공정보도, 이게 진짜 MBC의 현재 MBC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엉터리로 뉴스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사안에 직결된 또 스스로 주장에 거짓이 있어서 바로잡았던 그 앵커를 뻔뻔하게 매일 밤 우리 회사의 얼굴로 내세워서 뉴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청자가 아니 중은 없다. 이게 바로 김재철 사장과의 MBC다.